지난 6일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아이셴으로 에즈기 에이기라는 26살의 미국 국적 여성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이제 총격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인 여성이 서안 지구에서 그 유대인 정착촌 확장에 반대하는 그런 그 시위에 참가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뉴스를 통해서 알기로는 이 미국 여성이 인권 운동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여성이 이 인권 운동가이기 전에 국제 연대 운동의 일원이라고 해요. 국제 연대 운동. 어떤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소재 이제 메어 아미트 테러 정보 센터라는 이제 안보 싱크탱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ISM 말씀하신 국제 연대 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솔리더리티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제 극좌 세력의, 미국에 있는 극좌 세력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대표적인 테러 지원 NGO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ISM의 공동 창립자인 이제 아담 사피로가 뭐라고 이제 단체의 목적과 사명을 얘기하냐면,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은 폭력, 비폭력 두 가지 방식으로 이원화해서 전개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는 감소해야 될 대목이다라고 공격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겉으로는 이제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ISM이라는 NGO가 실제로는 서안 지구 테러범에 대한 전술 테러 확보, 그다음에 재정 지원, 그다음에 반유대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AP통신은 여기 대해서 과거에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IS 운동가들은 종종 IDF와 테러 세력 사선 사이에 이제 개입해서 스스로 몸을 던져 군 당국의 대테러 작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 방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DF가 핵심 테러 세력을 이제 제거하거나 저격을 하려면 이 라인 오브 파이어 있죠? 이 안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인간 방패처럼. 들어와서. 이게 집회 시위자니까 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테러를 도모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재정, 민주 시위로 이렇게 평화적 시위로 포장해서 테러 세력을 사실상 이렇게 애워싸는 그 인간 방패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배 중인, 대표적으로 이제 수배 중인 테러 수계급 지휘관인 샤디 수키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슬라믹 테러 지하디스트의 어떤 수계급 지휘관인데, 요 사람을 이제 누가 은신처를 제공했냐? 바로 두 명의 ISM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제닌지부, ISM 제닌지부 사무실에 은닉을 했어요. 체포할 때. 이게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소도 역할, 그러니까 시민단체 완장 차고서 이제 테러리스트를 옹호하고 이제 IDF의 그 공안 수사도 방해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SM 국제 연대 운동하고 하마스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창립자가 밝힌 것처럼 이제 폭력과 비폭력 운동 방식을 이제 투트랙으로 지원한다는데, 먼저 이제 비폭력 방식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08년에 ISM 소속 운동가인 리처드 데이비드 허퍼라는 사람이 미국적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마스에다가 2만 달러를 제공을 했어요. 이거는 미 연방대법원 제시원 판사에서 이제 테러 지정 세력한테 했다고 해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지정 테러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금전 지원하면 구속이에요. 지금은 이제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집행을 안 해서 그렇지, 원래는 불법인데 그런 전력이 있고, 테러 금융 지원을 한 전력이 있고, 이게 비폭력 방식이랑 폭력 방식은 뭐냐. 대표적으로 2003년에 있었던 이제 레이첼 콜이 불도저에 이제 깔려 죽은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공병단은 당시에도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이제 불법 무기들이 이제 시나이반도 통해서 라파 국경을 들어오는데, 이 이제 그 관통로를 이제 IDF 공병단이 가서 이제 불도저로 밀어버린 거예요. 이제 폐쇄를 하려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레이첼 콜이라는 여성, ISM 여성 운동가가 그 불도저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하. 자기가 스스로 뛰어들어 완전 자살폭탄 테러처럼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ISM 운동가 스스로 몸을 던졌는데, 당시 하이파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그 불도저 오퍼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그 증언이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아주 꼼꼼하게 수사를 해보니까 들어온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불도저가 위에 있으니까 시야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밑에서 확 들어버리니까 볼 수가 없었다, 인지할 수 없었다 해가지고 과실이 없음으로 판결이 됐고요. 그 운전자는, 불도저 운전자는, 그리고 ISM 운동가도 물론 죽음은 슬프지만은 그 사람 과실 책임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방패 노릇을 하는 것이고, ISM은 스스로 순교를 선택하면서 이른바 국제사회 반유대 선동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이런 전형적인 인신공양 선동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막
그 분신 자살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번 A기 그 태국하고, 이제 태국이란다, 터키하고 미국 이중 그 복수국적자인데, 이 사람 사망사고도 이건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IDF와 테러 세력을 저격하는데 그 가운데 끼어들어가지고 인공암발표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현지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끼어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호하는 거죠. 근데 그럼 IDF 입장에서 인권운동가니까 저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게 사선에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이번에 희생이 발생한 거 아닌가. 라인 오브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게 이제 현지 여론은 팽배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사망한 A기 이 여성의 장례식을 누가 치러줬냐면 PA 당국이 이례적으로 군 장례식으로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군대,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 국가장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러 집단 관점에서는 ISM 운동가는 인권 운동가 아닌 테러 전사였다. 그래서 이걸 순교장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현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순교자고, 네. 일종의 그 저 자살 폭탄 조끼 입고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NGO의 그 가면을 쓰고. 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IDF는 저지하고,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집단 시위를 벌이면서 접근을 못하게 막아요.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총알에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고사인데 요거를 또 극대화시켜서 이거 되면 이제 아까 레이첼 사례도 얘기했지만은 IDF 하면은 아, 걔네들 그 여성을 인권운동가를 불도저로 밀어버린 애들 이런 식의 이제 그 라떼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내러티브가 그런 걸 노리는 이제 선동 기법입니다. 참, 이거 어떻게 뜯어 말릴 수도 없고, 그렇죠. 미리 그런 것들을 뭐 사전에 예방할 수도 없고 그렇게 뛰어드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첨부드리자면, 그래서 여권을 다 불법 입국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여권도 위조해서 들어와요. 시위하려고 그런 거. 약간 이거는 공작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불순 세력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그 미국 국적자, 뭐 이중 국적자예요. 터키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미국 국적자인데, 미국 국적자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아,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또 감자가 될 것 같은데, 미국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좀 미치겠죠. 지금 현 구도는 공화당은 친이스라엘, 민주당은 반이스라엘 구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도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이미 픽스가 됐고, 반유대 세력은 뭐 아무리 뭐 이스라엘이 뭘 해도 이제 싫어하니까 상관없는데 구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데, 문제는 이제 블링컨 국무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서한 지구에서 IDF의 교전 수칙 개정을 이거를 갖다 강권하겠다, 이스라엘 쪽에다가. 그러니까 서한 지구에서 IDF 교전 수칙을 개정하는 명분으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민간인 사망 사태를. 근데 IDF 교전 수칙 지금도 굉장히 후퇴되어 있는 거예요. 선제 타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야 할 수 있고, 근데 민간이 있으면 또 못 쏘니까 그럼 IDF만 희생 당하라는 이런 교전 수칙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블링컨 장관이 주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이든이 온 거네요. 바이든은 이거 사고사라고 규정을 했는데 블링컨만 지금 열을 내고 있어요. 국무장관이. 그러면서 IDF의 교전 수칙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번 서미트에 강력하게 이스라엘 측에 항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교전 수칙을 개정하면 뭐냐? 그러면 이를 위반한 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군인이나 그 서한 지구 정착민에 대한 자유권 행사를 갖다가 이제 그 금융이나 경제 제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밑밥으로 이걸 쓰는 겁니다. 이 희생 사태를. 이게 다 정치적인 프로세스지, 선동의 프로세스, 반이스라엘 선동의 프로세스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서한 지구에서 까부는 이스라엘들을 금융 제재하겠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야, 어떻게 보면 그 저 이번에 총에 맞은 사망한 그 미국 여성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건 사실상 그 순수 운동가가 아니라 세뇌 공작을, 세뇌 밀봉 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봐요. 어허. 저는 이게 과거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보면 북한에서 이제 내려온 이제 간첩 중에 막 분신 자살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불온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쨌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뭐 방송에 나오는 뉴스의 그 내용만 액면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면이 항상 있습니다. 이면이. 이면을. 그렇죠. 이면을 얘기해 주세요.